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감태 발효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태는 여러분들 아시죠? 그 남해안이나 뭐 제주도 여기서 나는 그 이렇게 해주류입니다. 뭐 김, 감태 무침, 뭐 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시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발효술 또 더 나아가지고 이제 정류주까지 만드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했습니다. 이걸 이제 일주일, 7일 정도 그 발효를 한걸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현미경을 봤는데 그걸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 장면입니다. 자, 요 장면이 이제 감태 그 일주일, 발효 일주일 정도 된 이제 감태 모습이죠. 자,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술이 이제 충분히 되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냥 현미경 한번 보자. 보면 이제 거기서 뭐 충분히 됐는지, 이제 안 됐는지 이제 그 판단이 나는 거죠. 자, 한번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지돼 버리네요. 자, 이렇게 이제 현미경을 요거는 이제 400배로 이제 본 겁니다. 이제 요거 지금 요큰거 보이죠? 요거 요게 효모입니다. 효모. 요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야 돼요. 그래 이제 술이 잘 익었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자리를 이제 그저뭐 공간이 아예 없을 정도로 요 효모균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태술이 무르익은 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 요거는 이제 유산균 뭐 바실러스 뭐 이제 요런 그 유인균에 들어가 있는 저희들 요걸 발효할 때 이제 발효 종자균을 이제 유원 플러스균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제 유원 플러스균은 13종의 대장균, 이제 발효를 주도하는 대장균이 들어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아류, 이제 그 대장균들을 이제 도와주는 이제 균들이 또뭐한 수십 가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균들이 합해진 그 복합균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그 중요한 거는 이제 13종의 대장균들이죠. 근데 이 감태에 이제 이 요걸 발효 종자균으로 사용했었을 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 효모들이 먼저 발효가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겠지만 효모하고 나머지 균들하고 덩치가 벌써 다르죠. 벌써 뭐 효모가 나머지 균들 덩치의 한 거의 100배 이상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뭐 덩치 크면 일단은 뭔가 좀 우세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효모가 먼저 발효를 주도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1cc를 현미경에다가 이제 저희들이 그 넣은 거거든요. 이제 1cc를 그 보기 위해서 이제 뽑았는데 벌써 이제 이 정도 균입니다. 1cc 균도 요거 세리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균수가 지금 엄청나게 발효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자, 여기 한번 다시 처음부터 한번 보시고. 징그럽죠? 근데 저희들은 너무 이쁩니다. 지금 아주 야무지고 건강하고 실하게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발효를 할때 어떨 때 보면 저기 산에서 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산삼 말고 뭐 산에서 나는 삶이 있잖아요. 인삼 말고 산삼 말고 무슨 삶이 있는데, 이제 그삶 저희들이 발효할 때는 진짜 놀랬습니다. 아, 이제 이요 조그만한 이제 이런 이제 요 균들이 뭐 완전히 그냥 뭐 번개돌이처럼 팽팽팽팽팽 막 날아가는 걸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균을 가지고 발효를 시작하더라도 이제 그 대상 따라 가지고 이게 다
이제 모양이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태가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감태 가지고 이제 만드는 물건들이 많은데, 근데 여기에 감태 효능 효능 해가지고 요게 이제 모습이 이제 감태죠. 네, 감태인데 이제 요거 말고 자 감태에서 자 요거 요 홈페이지가 조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감태 효능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쭉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감태는 이제 여기 보니까 뭐 노화 예방을 한다. 그다음에 뼈 건강에 좋다. 독소를 배출하고 항암 효과가 있고, 요거는 약사들이 이제 그 약사들이 쓰는 그 홈페이지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뭐 그런 게 잘 돼 있고,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요거 보니까 이게 되게 관심이 갑니다. 불면증 완화. 예, 불면증 완화. 이 감태는 이제 그 프로로타닌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중추신경계의 흥분을 억제시켜주는 뭐 가바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주어 스트레스, 긴장, 근심, 걱정, 뭐 예민해진 신경을 완화해주는 주며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태 효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나이가 이제 이렇게 드신 분들이 이제 잠이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 감태를 술을 만들어 가지고 한잔 하시면 어떨까? 뭐 그 밑에 뭐 당뇨 예방, 뭐 성인병 예방, 뭐 좋은 거는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 홈페이지가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이제 감태 효능 이렇게 찾아보면 메디업 이라고 이제 국내 의료 정보 포털 사이트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약사 의사들이 이제 뭐 쓰는 이제 그런 홈페이지 같아요. 예, 거기에 감태 10가지 기능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불면증 완화 이런데 굉장히 제가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태 가지고 이제 이게 감태가 이제 몸에 좋다는 거는 뭐 이런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알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드시려고 그러면 보통 이제 감태를 드시는 방법이 이제 김처럼 말른 감태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물 뿌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나물을 해 먹든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드시는데, 이제 근데 감태가 굉장히 좀 뜰보여. 뜰분 맛이 있다 보니까 한번 드셔보신 분들은 그리 맛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태가 뭐 영양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게 그 뜰분 맛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태를 말라가지고 이제 분말을 또 해서 그 분말을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드시는 분들, 아니면 뭐 주스나 뭐 이런 데 타가지고 이제 드시는 분들도 또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맛이 뜰분 맛인데 뭐 이게 그게 뭐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로니아 그게 좋다는 거 이제 사람들이 다 알죠. 다 아는데 아로니아가 이제 이렇게 많이 퍼지지 않는 이유가 아로니아의 뜰분 맛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뭐 뜰분 맛이 분말한다고 그게 달달해지고 그러지는 않죠. 그래가지고 요걸 또 환으로 이제 발효환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콩알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드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환 만들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환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죠. 보통 여러분들 환 만들고 환을 먹고 나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환을 만들고 난 뒤에 이게 이제 딱딱해지고 수분이 이제 자꾸 증발을 하게 되면 딱딱해도 굳어지면서 굉장히 마치 돌덩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걸 부을 때 어떻게 되죠? 망치까지 뽑아야 됩니다.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단단하게 된 그 환을 여러분 드신다 해가지고 속에서 소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환을 드시면 또 소화가 안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요걸 발효술로 만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어떤 부분이 이제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러면 균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발효 유원 플러스균 발효 종자균 가지고 일단 이제 발효술을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세요. 뭐
이 감태 가지고 만들어 그런 물 붓고 이거 붓고 약간 이 당만 넣어주면 그냥 술이 되는 거예요. 뭐 병에다가 놔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정도 했었을 때 아까 그 여러분들 미생물 봤죠?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데 보고 한 2, 3주 더 놔두세요. 그러면 이제 미생물들이 막 버글버글버글버글 이제 특히 그 효모근들이 버글버글하면 이제 감태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감태술도 그렇게 맛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저때 보여드렸죠. 이거 중국산 이제 발효 정육에 10만 원짜리 이제 이걸로 정류를 하면 감태 정류주가 되는 거예요. 예, 감태 정류주. 그렇게 이제 술을 이제 만들면 이제 훨씬 이제 먹기가 좋죠. 아, 물론 술 좋아하는 사람이 먹기가 좋은 거고, 난 술이라고 하면 괴로워. 이러면 이제 뭐 아까 뭐 감태 나무를 드시든 뭐 분말을 드시든 환을 드시든 이렇게 드시는 거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이 제일 먹기 좋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감태 정유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걸 좀 이제 앞에 제가 숙성하는 방법, 숙성 기간 뭐 이런 거 동영상을 이제 올려놨습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키면 이제 그 맛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깊어진다.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성을 시켜야 되죠. 그리고 감태 식초는 이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술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계속 이제 진행되게 되면 감태 식초가 되죠. 감태 식초도 맛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술로 먹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감태 발효 술, 감태가 굉장히 영향이 많다. 특히 그 항산화 작용, 그다음에 불면증 뭐 이런 데는 탁월하죠. 이제 옆에 이웃 뭐 해조류 이런 거보다 한그 이제 그런 성분이 한 10배 이상 많다 그래요. 그래서 감태가 좀 먹기가 고약해서 그렇지 영양분은 뭐 다른 해조류보다는 엄청나게 많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